4월 3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장 28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섰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상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와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상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날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되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도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리라. 아멘. 새벽 만나는 사우스 돌아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벚꽃이 지고 벚꽃이 피고 또 목련이 지는 것을 보면 봄이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생케 된다는 것이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허물을 벗고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과 뜻을 세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 그대로 밧세바 나단의 충고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후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세울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나라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다고요. 내가 예전에 반드시 솔로몬을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리라 했던 그 맹세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노년에 이르렀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노년에 이르렀다는 것은 영안도 얻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다윗에게 밧세바 나단이 그것을 깨우쳐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라고 할지라도 지도자로 할 수 있더라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 있도록 누군가가 도움과 충원을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직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어집니다. 또한 다윗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아도니아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건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었대요. 누군가를 지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 지명한 사람이 누구였다? 솔로몬이었다. 그 순리대로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솔로몬의 왕이 세웠음을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리게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자기가 타던 노새를 태워서, 그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뿔날파를 불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솔로몬과 함께 갈 믿음의 동역자를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독 대제장으로서 나단, 아까 그 사독과 함께 기름 부었던 나단 선지자, 분하야를 군사령관 요압 대신으로서 그렇게 솔로몬과 함께 짝을 이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하야가 오늘 고백하는 36절과 3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내 주와 함께 저로 솔로몬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다윗 때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다?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을 다윗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 나단 또는 누굽니까? 사독과 분야와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믿음의 동역자를 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사역을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내 속마음을 터놓습니다. 그럴 때 주고받는 그 속에서 큰 위로를 받아요. 뭐큰 계획들을 얘기하고 큰 계획들을 내 생각들로도 풀어주지는 않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친구 목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아, 다시 한번 내가 목회 전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우리 노회에서 하는 1, 2, 3, 4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세미나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목회 열정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목회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역자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맹세를 지켜가는 다윗처럼 여러분이 맹세했다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맹세를 지켜가야 됩니다. 그것은 서원이라고 하죠. 서운한 것이 있으면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요, 사람들 간에 맹세한 것 때문에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교역자 사역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친구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친구는 아니고요. 후배 목사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라고. 그렇진 않습니다. 맹세는 지켜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맹세를 지켜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솔로몬이 왕위를 인정했고 즉시 그 애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헛된 맹세가 되지 않도록 맹세한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것만큼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높게, 너무 크게 지르지 말고요. 묵묵히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맹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맹세가 스스로 높아지는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맹세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작은 교회 어떤 직분을 맡기다 보면 부담이 넘어서 코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합니다.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맹세했으면 지켜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소생하는 이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나의 영안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맹세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사랑 앞에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윤수일 목사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예담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담자원노동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자녀를 위한 기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